생활 속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3에서 4kg은 감량이 가능하다고 한다. 살이 빠지는 9가지 습관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되면 과식을 하기 쉬울 뿐 아니라 위에 부담을 주게 된다. 복부는 음식이 들어오고 20분이 지난 후에야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밥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다면 수저를 작은 것으로 바꿔보거나 20초 동안 씹기, 30번 씹기 등의 방법을 실천해보는 것이 좋다. 2. 자기 전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자. 잘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면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잠이 안 올 수 있으나 꾸준히 실천하면 매끈한 다리를 만들 수 있다. 3. 8시간 이상 꿀잠 자기. 숙면을 취하는 것은 TV를 보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으며 일찍 잘 경우 야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해준다. 4. 따뜻한 물 마시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되고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된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마시면 체온 상승 및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줘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대중교통 이용 시 서 있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리고 이왕 대중교통을 탈 거라면 앉지 말고 서서 가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앉아서 가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서서 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6. 커피는 무조건 아메리카노만 마시자. 많은 사람들이 나른한 오후를 이겨내기 위해 달콤한 커피를 마시곤 한다. 하지만 몇몇 달달한 음료들은 300kcal인 밥보다 열량이 높다. 커피를 포기할 수 없다면 10kcal에 불과한 아메리카노를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 7.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계단 오르기는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으로 특히 복부 비만에 매우 효과적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좋다. 8. 이왕 걸을 거면 파워워킹으로 걷자. 어차피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시간도 단축하고 다이어트도 할 겸 파워워킹으로 걸어보자. 파워워킹은 팔을 앞뒤로 저으면서 힘차게 걷는 방법으로 칼로리 소비량도 많고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다. 9. 양치시 투명 의자 하기. 학창시절 벌받을 때나 해봤던 투명 의자 자세는 멋진 꿀벅지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자세이다. 양치하는 등 땀이 날 때마다 5에서 10분씩 투명 의자 자세를 취해보자. 투명 의자 자세는 탄탄한 허벅지를 갖게 해줄 뿐 아니라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율도 높여준다.